여러분들은 혹시 재래식 시장 좋아하시나요? 대부분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릴 적 엄마 손 붙잡고 시장 구경을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어릴 적 시장에 가면 장난감 가게 앞에 저희 집 안방인 양 들어놓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등짝 스매싱 맞고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저를 달래주려고 어머님이 사주시던 시장 주전부리가 제 인생 중 가장 맛있게 먹은 시장 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음식을 한번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맛집 유튜버라면 한 번쯤은 꼭 가본다는 광장시장을 방문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크고 많은 먹거리와 볼거리를 자랑하는 광장시장에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 아닌 그냥 무지성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간단하게 광장시장을 소개해드리자면 저나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인 1905년도에 생겨난 곳으로 지금의 동대문시장과 방산시장까지 다 광장시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유명해진 건 서울에서 가장 크고 먹거리들도 많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해외 유명인사까지 방문하면서 더더욱 유명해졌는데요. 이곳의 육회나 빈대떡 마약김밥은 워낙 인기가 많아 가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광장시장의 정석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육회골목부터 들러봤는데요. 보통 저희는 자매육회집을 많이 갔었는데 이날은 부촌육회가 사람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4시에 브랜드타임이 와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별관은 4시부터 오픈을 다시 하거든요. 아, 지금 그쪽으로 가면 될까요? 지금 대기는 없어가지고요. 일단 4시에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돌아다니시다가. 4시라는데 그러면은 우리 다른 거 먹으면은 하필 도착 시간이 딱 브레이크 타임에 걸려서 들어가진 못했는데 여긴 유명한 몇몇 육회집 말고는 다른 집들은 다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냥 다른 집을 가려다가 오늘은 무지성으로 사람 많은 곳을 찾는 게 컨텐츠여서 일단은 주전부리로 시간을 때우기로 했습니다. 빈대떡 잘하는데 원조 순이네. 여기도 사람 많아. 딱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사람들 심리가 이제 좀 줄을 서 있으면 뭔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맛있어서 줄 서는 거 아니야? 거의 비슷한 데들도 많아요. 그런데 확실히 좀 빈대떡은 좀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곳 광장시장의 빈대떡은 거의 대부분 원주 순인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만큼 업장도 많고 맛에 있어 인정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들어가면 되나 보다. 아, 여기 안쪽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되나요? 별다른 안내 없이 안쪽에 자리가 있어 들어와 봤고요. 시장 식당 특성상 테이블 간격은 상당히 좁았고 입식 테이블 여러 개가 있어 많은 인원 수용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메뉴인데요. 가격대는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오는 가격대였고요. 선불로 결제를 하면서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육회를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드시고 있지 않아 빠르게 패스했고요.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녹두빈대떡과 고기반자를 주문해봤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양파간장과 깍두기가 나왔고요. 차례. 주문한 메뉴도 빛의 속도로 나왔습니다. 그게 완자. 네, 그게 완자예요. 이게 녹두.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맛있어요? 너무 탔어. 탔어? 입 짧은 소고기 전문가는 탄 맛이 난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겉바속촉. 맛있는 거야? 막 너무 기름지지 않아가지고 기름지지 않아. 좋아요. 빈대떡은 살짝 테두리가 탄맛을 내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고 딱 명절 때 먹는 고소한 녹두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전 자체가 많이 먹다 보면 당연히 느끼해지는데 간장에 들어간 양파가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해줬고요. 고기 완자는 녹두전보다는 작은 사이즈로 나왔는데요. 이건 미리 잘라져 나와 힘 안 들이고 먹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잘려져 있네. 그렇다면 과연 맛은? 되게 맛있어.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아, 그래? 고기의 감칠맛이 참 짭짤한 양념된 고기가. 햄버거 패티를 살짝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이게 더 맛있는데 나는? 아,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인데? 대단한 맛은 아니었지만 광장시장이 아니면 가성비 있게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 흔치는 않을 것 같았고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광장시장 중앙 쪽에 있는 좌판에서 바로 구워주는 빈대떡을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녹두전과 고기전 총 8,000원이 나왔고요. 여러분 뒤쪽이래가지고 이렇게 한복집이 많아. 옷감이 다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한복집들이 좀 많아요. 광장시장은 예전부터 이제 홍수나 뭐 이런 거를 준비할 때 여기 그 할머니
북한 영통인가? 여기 맛있겠다. 여기 할머니 되게 유명해가지고 싸가지고 먹어보고 싶다. 여기는 두 번째로 들른 곳은 바로 광장시장 할머니 순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인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웬만한 맛집 뺨치는 정도의 줄을 서야 하는 곳이고요. 이곳이 인기가 좋은 건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온 순대 때문인데요. 거의 오후 3시 50분쯤 나오셔서 1시간이면 다 소진이 될 정도라 정말 운이 좋아야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를 더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1인분 주세요, 2인분 주세요. 알아서 섞어서 주시는 거. 아하! 가격은 1인분 기준 250g에 6,000원이고요. 저희 1인분만 다 섞어가지고 1인분만 드립니다. 네. 포장이죠? 네, 포장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게 6,000원이에요. 일단은 이거는 집에 가서 먹는 걸로. 4시가 다 되어서 부춘육회에 다시 왔는데요. 간판에 1956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광장시장에 거의 모든 육회집들이 다 원조라고 적혀져 있어 어디가 원조인지는 모르겠지만 횟수로만 따진다면 이 집이 가장 오래됐을 것 같네요. 실내는 전석 입식 테이블에 깔끔함이 돋보이는 인테리어였고요. 벽면에 사진과 함께 메뉴들이 적혀 있었는데 몇 가지 대표 메뉴에만 사진이 있는 거였고 모든 메뉴는 계산서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육회 낙지 탕탕이와 육회 비빔밥, 간천엽 세 가지를 주문해봤고요. 주문과 동시에 바로 소고기 목국과 양념장 등이 기본으로 깔립니다. 이곳은 확실히 다른 육회집과는 다르게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이 된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와, 이 정도면 나올 음식들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차례. 우선 주문한 메뉴 두 개가 먼저 나왔는데요. 여기다가 넣습니다. 찍고 있어. 진짜 먹어. 유튜브의 현실판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죠. 그렇다면 미쉐린 가이드 6견 속에 빛나는 부촌육회의 음식들은 과연 어떨지. 어때요? 갈비탕. 저도 한 입 먹어봐야겠네요. 갈비탕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건 밤에 집이 진짜 맛있어. 아,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비빔밥 차례. 어때요? 아직까지는 밤에 집에 숨어. 살살 올라오는 고소한 참기름의 향과 배의 아삭한 식감 그리고 육회의 질감이 잘 살아있어 확실히 맛있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광장시장의 다른 육회집들과 비교를 한다면 뚜렷한 큰 차이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간천엽은 내가 먹어. 나는 이거 못 먹으니까 저기. 응. 내가 먹어. 진짜 신기해. 이걸 어떻게 먹어? 달어. 끝에 단맛이 나. 이거는 식감 때문에 먹는 거야. 우선 맛있는 거 아니고 육회 씹는 맛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간단해. 간천엽은 선도가 생명인데 먹는 순간 바로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고 간천엽 특유의 향이나 비린내는 하나도 안 느껴져 뱃살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간천엽을 먹고 있는 사이 육회 낙지 탕탕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한다. 겁나 비벼! 육회를 올리고 하다 올리고 탕탕이를 올리고 하다 더놔 해딱탕도 올리고 그냥 먹어봐요. 과연 맛은 어떤지. 어때요? 어? 왜 여기가 미쉐린가요? 모르겠는데 나는 한번 먹어볼게. 아. 고기의 질과 신선함 그 차이에 있어가지고
먹기는 상당히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낙지는 움직이질 않아 기절 낙지를 사용하신 것 같아. 그래도 씹을수록 부드러운 질감과 고소함을 남기는 여우는 광장시장 육회집들 중에 손꼽힐 만하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제 기준으로 미쉐린 가이드를 받은 이유는 아직까지 모르겠고요. 굳이 육회골목에서 다른 집과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뭐 다음에 온다면 기다리지 않는 곳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릇이 없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세 가지 메뉴에 사이다와 공깃밥까지 시켜 총 48,500원이 나왔고요. 확실히 이 정도 가격에 한우 6회 코스를 즐겼다라는 건 광장시장만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이곳에서 유명한 마약김밥과 호떡을 사봤는데 광장시장에서 꼭 가봐야 한다는 꽈배기는 너무 줄이 길어서 포기를 하고 일단 집으로 가서 구입한 것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6,000원어치가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진짜 양 작네? 아, 양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와, 이 순대가 이렇게 빡빡하게 식었다. 괜찮겠지? 네, 적으시죠. 네. 간이 아까 3개였는데? 아, 여기 있다. 3개요? 내가 6,000원어치 저희 섞어서 주세요 그랬잖아 아까. 간을 먼저 썰었거든 할머니가. 딱 3개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 6,000원어치 해야 되나? 이러면서 속으로 한번 먹어봐요. 그러면 되게 쫀쫀할 것 같아. 예상했던 맛이다. 예상했던 맛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고소해. 진짜? 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먹어봐봐. 짜겠다. 아, 너무 짜겠다. 죄송합니다. 간이 너무 탱탱해서 살아있네요. 맛있지? 씹을수록. 고소함이 올라오네. 그치? 이건 허파. 염통은 없네. 아니, 귀. 되게 큼직하게 썰어주신다. 맛있다. 부속품들은 이제 다 먹어봤으니 순대도 한번 먹어봐야겠죠. 먹어봐요. 유난히 기대가 컸던 순대의 맛은? 왜? 왜 웃어? 속이 꽉 차있네. 내가 순대도 진심인 편이라서. 맛있는데 구슬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렇네. 좀 밥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당면 순대 같은 경우에는 당면을 씹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 이거는 무슨 밥을 씹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간이 맛있어. 다시 또 가서 간만 주세요 이러면은 혼날 것 같지. 얘네들이 말라 빠지지 않고 너무 맛있네. 순대는 찹쌀이 많이 들어간 순대였는데 식어서 그런지 이건 좀 호불호가 나뉠 것 같았고 의외로 순대 옆에 조연들이 더 빛이 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가져왔을 때 너무 식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짜잔. 호떡도 집에 갖고 왔을 때 너무 식어 있어서 정확한 맛 평가가 어려워 이건 빠르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이번에는 마약 김밥 차례. 예전에는 줄 서서 먹었던 마약김밥인데. 이게 어젠가 그저께도 내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얘네가 결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하고 우리 입도 많이 변했어. 내가 마약김밥은 한 맨 처음에 먹어본 게 한 10년 전이었거든. 그때 먹고서는 너무 맛있어서 새우깡같이 아무리 먹어도 배가 막 불러오는데도 진짜 말 그대로 마약같이 계속 먹는 거였거든.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만큼 너무너무 맛있는 게 많이 생겼어. 그렇지. 너무 많이 생겼어. 그래도 추억의 맛으로 한 번쯤 이제 광장시장에 갔을 때 이렇게 좀 먹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광장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 위주로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맛과 가성비에서 최고로 느껴지는 곳이라 저희 영상 말고도 여러 영상 참고해서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